자,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 하나님의 명령에 일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란 없다. 이게 제목이 좀 길죠.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정복시대라 그러죠. 정복시대.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아주 짧게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뭐의 성취예요? 그렇죠. 그렇죠. 언약의 성취죠. 무뼈를 봐라. 너 자손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죠. 애굽에 종살이를 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그렇죠. 모세를 세워서 애굽을 탈출시키죠. 예. 애굽 탈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애굽 종살이, 여기까지 창세기였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이죠. 자, 여기 들어가기 직전. 바로 요게 뭐강 하나가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 바로 여기가 여호수아서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고? 신명기가 있었고. 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짧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공부한 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선택,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민수기에서 다 가가지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직전에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또두 번째 뭘 줘요? 율법의 말씀을 주죠. 모세의 그치? 시내산에 준 언약의 십계명 말씀을 또한번또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광야 생활 동안 1세대는 어떻게 된다? 다 죽고 2세대 그리고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가 영어로 뭐다? 예. 2세대 남은 세대들의 숫자를 정비를 하고 재정리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이제 직전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보내기 직전에 누구를 세워요, 이제? 리더를. 여호수아를 세우죠. 리더를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제2의 누구다? 예, 그렇죠.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의 시작인 거죠.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짧게 얘기했지만 한 번에 확 들어오죠.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그냥 성경을 읽어도 아, 이게 흐름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누가 썼어요? 어? 신명기까지 모세네. 요 모세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호수아서 또 썼구나. 우리 오늘 너무 많이 잡사한데 오늘. 나 깜짝이야. 난또 내가 틀린 줄 알았어. 가끔 우리 가끔 은정지사님 맞잖아. 이렇게 또 오메. 우리 또 편집해야 되나? 요거는 편집 안 합니다. 여호수아서 썼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전체를 이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1장부터 5절까지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냥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1장부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명하고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쫙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몇 장부터 몇 장이면 6장부터 12장. 이거 뭐냐?
정복이죠. 어디 정복? 전쟁. 아, 그러니까 여리고는 조금 앞섰고. 예, 맞아요. 이 안에 여리고, 아이성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전쟁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다음 뭐예요? 땅 분배죠. 땅 분배. 그죠? 열두 지파로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을 마지막 여호수아의 뭐예요? 설교. 이때도 모세처럼 몇 번 한다? 두 번 해요. 그럼 내용은 뭘까요? 모세처럼 똑같아요. 율법을 따르고 지켜라. 순종하면 뭐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 이제 개요 내용인 거죠. 자, 여호수아서에서 두 가지로 여호수아서를 두 가지 단어로 나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정복이죠. 가나안 땅 정복이죠. 정도 전만하면 가나안의 정복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죠. 땅 분배. 땅 분배죠. 이게 두 개가 핵심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복은 이해했어. 정복은 이해했어.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왜 정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시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했던 이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없을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자비가 없을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싹 다 죽이라고 했던 표현은 실제적으로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말씀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 땅 분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랜드, 땅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광야 생활은 뭐예요? 이동식 생활이잖아요. 정착이 아니죠. 광야는 계속 하나님이 뭐 시키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15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은 계속해서 뺑뺑이 도는 삶이에요. 성막도 어떤 성막이에요? 이동식이죠. 했다가 접어서 또 갖고 가고 접어서 갖고 가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첫 번째로 생긴 게 뭐야? 땅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땅.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땅.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땅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냥 세상적 눈으로 보면은 땅은 뭐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농사, 뭐 음식을 공급하는 곳이죠. 사람의 삶을 공급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뭐할까요?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이잖아요. 이제 땅에 이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뭔가 우리 안에 우리만의 어떤 그런 안전한 곳을 만드는 어떤 안전 처소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땅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은 이게 어떤 인간의 관점, 육신의 관점이라면 이 땅을 영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어디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려면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존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존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있어야 되냐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고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지. 그거 이거지. 여기지 땅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죠. 영역, 통치 영역. 땅의 개념이죠. 땅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딱 물론 이제 저기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뭐 천국이란 개념이 아예 없고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천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은 돼 있는데 원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란 개념 없어요. 대부분 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예. 네. 이거죠. 이거 킹덤 오브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글 번역으로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가 뭐요? 하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는 모든 종교 사상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불교도 천국, 극락 천국 지역 다 있고 일반 종교에도 천국은 다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개념이 결국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인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죽어서 가는 곳 지옥. 여기선 뭐예요? 벌 받고 행한 대로 보응 받는. 이 천국 지옥 사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불교는 극락으로 있고 낙원 다 있죠. 낙원이란 말도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천국의 개념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의 개념인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 곳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꼭 제가 늘 설교 때도 얘기하지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간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 준다는 개념 있잖아요. 상. 성경에서 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열골의 권세를 누리고 뭐 또 황금 집에서 그렇게 하고 이 땅에서 전도 많이 못하고 뭐 이런 말 있죠? 부끄러운? 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옆에 강도 같은 사람들. 그냥 마지막에 그냥 꼴딱 하다가 그냥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게요? 꼭 죽어가지고 미국 천국 가는. 이거는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다 이게 잘못된 종교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 받으면 끝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든 안 부끄러운 구원이든 구원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이 쌓아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심어가지고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벼슬 받고 그런 생각하고 많이 못 사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왕권 누리면 이 땅에서 많이 못한 너희들은 전도 안 한 너희들은 밑에서 내 신하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이 땅에서 가난했던 부자였던 노메로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그것이 천국이고 그 순간은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지위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뭐예요? 지위를 없앴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다 동일하게 여겨주셨고,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배척하셨고, 남자, 여자의 지위도 다 허무셨고, 또 뭐 있어요?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도 다 허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천국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야 회개해라, 천국이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그 당시에 드림이니까 좋아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린아이. 왜?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무 예수님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장 중요한, 그들이 신처럼 믿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은 깨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거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땅의 개념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을 고생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 거기서 보여주는 믿음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라고 했죠, 성경이 말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1세대가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또 뭘 봐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줬다면 사랑을 보여주셨죠. 뭐예요?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세대들도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간다? 은혜다? 아니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들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서는 이들이 2세대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해요?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정착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다시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자,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리더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메인 말씀. 그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수아서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일정에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핵심 말씀을 알려줍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적 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꼭 말씀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그 하나님이 6절에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땅. 이게 바로 언약의 실현이죠. 하나님 약속한 걸 지금 실현시켜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리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 우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뭐라면은 내가 형통한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형통이란 말이 나오죠. 형통한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형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형통, 축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형통한다라고 또 말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계속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두려워하마라. 담대하라 얘기하죠. 예, 두려울 수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세우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두렵죠. 그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형통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최종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신약에서는 누구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오늘날은 뭐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는 다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 성령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뭘? 형통이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형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또 딴 거 찾아. 아유, 언제 천국 가나? 맨날. 아유, 뭘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해서 많이 받으려고 그래. 이미 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그렇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형통한다는 거죠. 이 말씀, 저기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요로 그것을 묵상하며가 이게 반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신명기에 나왔었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참 이 땅의 개념과 여호수아의 이 개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개념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땅의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메인 핵심 인물이 여호수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누굴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갈렙도 있고 또 다른 인물들도 있었을 텐데 하필 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을까?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오른팔처럼 같이 일했던 그 동역하는 자였죠. 모세의 동역자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뭐 연약한 사람이 뭐 이렇게 지팡이 들고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뭐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다 봤고 또 뭘 봤어요? 모세가 혼자 일했던 게 아니라 아론과 훌과 전쟁을 통해서 다 같이 협업하고 그 했던 모든 사역을 다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실 때 그냥 뜬금없이 세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 보내신 것도 저를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18년이라는 이민 생활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제 옛날에 환상, 제가 줄로 환상 얘기도 했지만 그 환상 보여주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 만들어서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 보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협업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필요한 부분들 채워나가면서 사역하라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언제 이루셨다? 20몇 년에 지금에 이루신 거죠. 그 전까지 몰랐죠. 알칸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에 알칸사 발도 안 들일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밝을 일이 있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살다가 뭐 여행도 알칸사는 안 올 거야. 뭐 알칸사 뭐 여행도 안 올 거라고. 하다못해 뉴욕이나 뭐 저기 동부도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굳이 뭐 온천하고? 온천은 우리 동네도 많은데? 핫스프링은? 굳이 그거 아니면 내가 여기 올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여기다 툭 떨궈놓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작해서 일을 하고 보니까 오메 내가 만약에 포토샵 안 배워서 주범 못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 디자인 뭐, 저기 영상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설교 훈련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요리 같은 거 잘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다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다 세보니까 오메 하나님 그 하나하나 다 배우게 하셨네. 그리고 그걸 여기 써먹게 하셨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그냥 쓴 게 어디 있어요? 다 고생 시키잖아요. 다윗도 뭐 왕 돼가지고 뭐 그냥 왕 했나요? 기름 부어 받고도 그렇게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고 쫓겨당하고 미친 척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좀 편안하게 쓰임 받지 그냥 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인물도 보세요. 그냥 된 사람 없습니다. 그냥 덜컥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주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 친다 했잖아요. 훈련과 시험을 친다 했잖아요. 그리고 훈련 시험 쳐서 또 다시 다독거리고 하나님은 사람 쓰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맡잖아요. 교회 일을 맡잖아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와요. 마귀는 그걸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이제 손 안 대는 거예요. 아유 저 건드려봐야 소용없다. 저는 이미 뭐 알아서 이제는. 그러나 거기서 실패하면 계속 낙오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강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계속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이사야 놀라지 마. 이스라엘 백성아 놀라지 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험이 오지요. 고난이 오지요.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그 믿음이 서면은요.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근데 자, 맨날 좌로로 치고 맨날 이러고 맨날 이러고 살아. 오, 이번에는 좀, 오, 하나님, 하나님, 에이씨. 또,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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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아니, 물론 뭐, 쓰러져서 안 일어나면 그게 더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세요.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줘. 좌로나, 우로나, 치치죠. 어? 지난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정도도, 이것도, 이 쉬운 것도 못 맞추면 어떡하냐,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모든 모세와 그 역사들을 다 보게 하시고, 심지어 뭐까지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까지, 불순종해서. 그걸 다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또 모세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초장에 여호수아 1장부터 5절 보면 계속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걸 보면. 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니까. 리더가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를 정말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 참 우리가 요단강 하면 할 말이 많죠. 대부분 다 요단강 건너다 그러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잖아. 야,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의미인 거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글자도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왜 쓰냐고. 아니, 할아버지도 못한 글자 왜 쓰냐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적인 의미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결국 뭐야? 영적인 의미로 천국 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 그러면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면 다 이제 빠이빠이 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요단강 사건이 참 귀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제2의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분도 성경 통독 안 하셨나? 갑자기 왜 꿀먹은 뭐 그래? 오메. 아. 그렇죠. 정답. 예, 이 기억하셔야지. 통독 아무 소용 없네. 자, 요단강도 갈라졌죠.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홍해처럼 갈라졌는데 이 홍해처럼 갈라진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중요한 영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뭘 했냐? 3일 동안 그 땅에서 기다리겠어요. 3일을 유숙하게 했다 그래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는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3일을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가장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의 목적,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늘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원했던 목적은 뭐였어요?
그렇죠. 뭐 아주 너무 쉬운 질문에서 지금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거죠. 나도 지금 어이가 없어. 아니 이게 쉬운 질문을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채점을 안 하신 건가? 다른 게 이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거밖에 없지. 그것도 못 들어가 죽었는데 억울하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강 길지도 않은 강. 그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건너가고 싶겠어. 미쳤듯이 그냥 막 이거 아니야 이거. 왔어 요단강이다 하고 막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생각해보세요. 두 배나 늘었다 했잖아 인원수가. 미친듯이 그 강 안 뛰어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게 하셨다. 스톱! 스톱! 기다려. 강아지들 막 기다려. 기다려. 우리 다미한테도 그래요. 막 이거는 추를 딸 때부터 난리가 나. 앙앙앙앙앙 난리가 나요. 빨리 주라고. 짜는데도 고개를 들이밀고 막 계속 이래. 저러시게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다 짜고 이제 와. 그러고 이제 사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막 수용하고 오만상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이제 지들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고 여호수아한테 그랬고 계속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이젠 제발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 1세대가 지들 마음대로 살다 저렇게 결국은 못 들어 다 죽었으니까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니들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걸 반복시키는 모세 설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네 길을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도 3일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냥 또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3일 기다렸으니까 하나님 됐어요. 이제 갈라주세요. 그게 아니죠. 또 그냥 가르는 것도 아니야. 홍해는 진짜 급했잖아. 안 그러면 뒤에 막 쫓아오고 지금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 들어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해가지고 막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단강 급한 것도 아니야. 3일을 기다리게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듯이 안 갈라요. 처음에는 물이 안 갈라져. 계속 물이 이렇게 계속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제사장들로 뭐를 메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누가 먼저 들어가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첨벙하고 강에다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강이 확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게 어떻게 갈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무슨 저기 이집트 애니메이션 보면 막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옆에 막 고래가 다니고 막 그런 거 보셨죠? 그런데요, 저도 이제 우리 저 선한청지교회 목사님 지금 출애굽기 강의하시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노력하셨냐면 바다가 갈라졌다는 개념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땅이 말랐다라고 표현해요.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마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계속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하는 그게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뿅 해서 쫙 갈라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이 계속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땅을 마른 땅을 만들어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그 땅을 걸어가게 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요단강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몰고 발을 담그는 순간 땅이 말랐다라고 또 땅이 말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를 발을 물에 잠겼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땅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영적 의미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세대가 정말 조건 없이 은혜 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바로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깊은 영적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앞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바다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기는 거, 우리가 하는 침례, 물에 잠기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물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거예요. 2세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는 걸 보고 자기들 방식대로 간 게 아니라 3일을 기다렸다가 며칠 기다려요? 예수님이 죽고 며칠 만에 부활. 그렇게 성경은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쩌냐고 저는 이거 공부하는데 저는 이거 보지도 않아요. 이거 익스프레스 별로. 이 깊은 영적 의미를 다루지도 않아서 이 책은 그냥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저는 어젯밤에 이거 저 혼자 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유레카! 밤에 잠이 안 와. 빨리 내려치고 와서 우리 성도들 이거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2세대 백성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실만으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여호수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그들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들 방식대로 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스탑 시키고 3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물에 먼저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방으로 가는 누구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죠. 예수를 바라. 그 예수 없이는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없이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조급함. 이 막 성질 급한 게 이게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성질이 급해요. 조금만 참을게. 에이씨! 하고 때려치는 바람에 못 가요. 에이씨! 하고 때려치는 바람에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저한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저도 성격이 급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좀, 이렇게. 아내한테 뭐 부탁을 하고는 5분을 못 기다려. 했나 안 했나? 아, 좀 기다려. 5분 뒤. 했나 안 했나? 아, 잠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성격 이거.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우리 권사님 부러워.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누구 돼?
뭐라 하기나 말기나 그냥 죽다. 그냥 가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답답하면 가세요. 나는 저희 알아서 할 테니까. 얼마나 아까도 봐. 어? 차가 안 오면 더 늦게 간다는 거잖아. 보통 사람은 차 안 오면 더 빨리 가는데 이분은 차가 많이 오면 미안해서 좀 빨리 가지고 차가 안 오면 오히려 더 천천히 간다는 거야. 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이처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막 조급하면 안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시킨 일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직 가나안 안 갔어요. 요단강만 건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보여줬다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갈 때 그 제사장을 보면서 따라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선두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그렇죠. 천국 갈 때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죽어서 가든 이 땅에 가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되는 거예요. 앞에 누가 예수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다. 항상 교회의 공동체나 교회는 앞에 누가 먼저 있어야 돼? 예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요단강 건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길갈이라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 뭘 세워요? 열두 돌을 세우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홍해 사건, 애굽 사건, 요단강 건너는 사건까지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다시 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어떤 절기를 지켰을까요? 맞추시는 분 상 준다. 애굽의 지금 딩동! 야 역시 유월절. 자 유월절 말씀하시면 유월절이 뭐예요? 오늘 록실에게 뺐어. 맞아요. 예 네, 열 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유월절은 가장 큰 날이죠. 이때를 이제 이 열두 돌을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 기본은 자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뭘 정비하세요? 다시 원래대로 다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다시 몸에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뭐예요? 어허이. 볶음국시.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무교병 먹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신들이 농사 짓고 수확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 먹고 볶음국식 먹고 그 다음 날 뭐가 끝났다? 예.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놀라운 디테일. 와,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신명기 레위기 보면서도 놀라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거예요.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는 만나를 여기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육신에 가이드라인은 누구를 줬어요? 육신의 가이드라인, 본보기, 스승, 누구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영적 가이드, 스승을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게 뭐다? 형통이다. 형통은 곧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가 어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제 이 땅에서 실현되는 시작이 어디서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정복이죠.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치고 우상들 제거하고 산당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영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제 예고편이죠. 예고편. 프롤로그. 뭐냐? 정복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나가야 돼요? 죄와 마귀와 악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안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조금이라도 우상의 잔재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했던 게 정복.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척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건이 신약시대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데칼코마 진짜 이렇게요. 이렇게 착 데칼코마니처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천국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했던 사역이 뭐예요?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뭐였어요? 귀신 내쫓았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죠? 귀신 내쫓는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요? 귀신은 결국 우상 그거죠. 마귀의 세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일이 그 일인 거예요. 다 그건 아니지만 없애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계속 매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회개하라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그 귀신 쫓는 사건들 귀신 쫓는 사건을 오늘날도 귀신 쫓죠. 막 귀신아 나가라 하고 하는데
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은 사건의 가장 큰 그림을 보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 새끼하고 공존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다. 죄는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인데 그 안에 죄가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고 못 들어오다.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 그 귀신 쫓는 일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막 이벤트 하려고 막 군대, 자, 봐봐, 군대 2,000마리 들어간 거 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귀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앞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 땅이라는 곳, 이곳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요단강이었고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사장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야 됐던 것. 그 바로 제사장과 언약궤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으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